안녕하세요. 천신민심의 천남수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 홍천횡성 영월평창 선거구. 아, 이거 길죠. 그동안에 뭐 이 선거구가요. 홍천, 천원하천, 양구, 인제. 이 다섯 개 선거구. 다섯 개 시군. 또 횡성, 태백, 영월평창, 정선. 그래서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서울시보다도 몇 배나 큰 그런 지역구로 있었는데, 이번에 네 개 군으로 구성된 복합선거구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 탄생 과정에서 그 해당 지역의 예비부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느 군이 어디로 붙을지가 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었던 데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선거구로 넘어가 버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군이 자기가 선거운동을 해야 될 대상군이 돼버리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다가 선거 시작 직전에서야 겨우 획정이 확정돼서 현재 홍천횡성 영월평창 선거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참 이 강원도에 힘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마를 했고요.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검경의 대결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추격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이 지역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갖고 홍천 출신인 그 누구죠? 조희련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지고 역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지역에 대한 그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서, 또 총선 결과를 보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의 투표 성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복잡합니다. 선거구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지난 대통령 선거는 이 네 개 군 지역을 묶어서 통계를 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1.6%,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33.8%. 강원도의 다른 춘천, 원주 같은 도시 지역보다는 다른 경향을 보이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2.7%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016년도 대선을 보시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이 선거가 달라졌기 때문에 홍천과 횡성, 영월, 평창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놨습니다. 아, 여기 그 홍천에는 새누리당에는 황영철,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조희련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51.4% 대 44.1%의 득표율을 보인 곳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지지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횡성, 영월, 평창. 이 선거구는 당시 새누리당의 염동열 후보가 41.9%, 그리고 무소속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출마했었는데 39.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장승호 후보가 나왔는데 이분은 18.5%의 득표에 그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은 어떤 표심을 보이고 있을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 화면에 좀 보시죠. 역시 선거법에 따라서 이 개요를 여러분께 소상하게 안내를 해야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으로 대신하고요. 18세,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조사했고, 유무선 ARS 조사, 그리고 응답률은 8.6%,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다. 아,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그 이번 선거에 대한 성격 규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선거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응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야당 심판이다 하는 응답은 33%에 그쳐서 약 17%포인트 이상의 격차로서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해서 그렇다면 그 다른 후보들,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각 정당의 후보들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지지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가 절반이 넘었다는 것을 그대로 이 지지도 조사에도 나오네요. 유상범 미래통합당 후보가 41%로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경아 후보를 앞섭니다. 앞서고 있습니다. 41.0% 대 28.5%. 한 12% 정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주목이 되는 그 무소속에 나오는 홍천 출신의 조희련 전 의원, 조희련 후보는 전체 지지도에서는 1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선 가능성은 과연 누가 더 높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조희련 후보가 13%인데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조희련 후보도 13.4%의 지지도와 비슷한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원경아 후보 28.9%, 유상범 후보 40.9%. 역시 지지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당선에 대한 확신도 같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 지지에 대한 충성도는 세 후보다 강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대별, 연령대별은 어떻게 차이날까요? 이 네 개 군 지역이 주로 농촌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촌 지역은 역시 노인층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이 보수 영향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연령대별 지도 차이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에 첫 참정권을 행사하는 18세부터 19세, 20대 층에서는 원경아 후보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42.9%로 그 24.4%를 보이고 있는 유상범 후보에게 좀 앞서 있고, 근데 30대는 다른 지역하고의 경향성은 다르네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30대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 조사 결과는 또 이 지역은 30대에 있어서 원경아 후보가 25%, 유상범 후보가 32.8%. 오히려 유상범 후보가 지지가 높고, 또 반면에 조희련 후보도 2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원경아 후보 지지세가 조희련 후보 쪽으로 상당 부분 넘어간 그런 현상을 좀 이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0대는 전반적인 흐름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원경아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것으로, 약 한 19%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상범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련 후보는 이제 10% 평균 지지보다도 좀 떨어지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50대에 가서는 또 바뀝니다. 이게 완전히 20대,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불곡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50대에서는 유상범 후보가 또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긴 합니다만 우세를 보이는 경향,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런데 60세 이상을 보십시오. 60세 이상. 야, 이게 53% 유상범 후보. 가히 압도적이죠. 원경아 후보 18.1%, 또 조희련 후보 13.8%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거의 뭐 3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역시 유상범 후보의 이 선거구에서의 우세가, 현 시점에서 우세가 바로 60세 이상의 그 어르신, 노인층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 네 개 군 지역이 합쳐진 지역이죠. 그래서 평창 출신, 또 평창 연고, 이제 원경아 후보는 평창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평창에서 나온, 사실상의 평창 고향을 가진 사람인데, 후보인데, 원경아 후보가 평창이고 유상범 후보는 영월이죠. 그리고 조희련 후보는 아시다시피 홍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밑에 홍천 행성 영월평창을 지어놓고 보더라도 대충 어느 지역인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홍천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홍천 행성은 영월평창을 보면 아, 영월은 유상봉 후보가 많이 앞서네요. 예상대로 고향에서 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유상봉 후보는 고향 영월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근데 평창을 보십시오. 근데 평창은 영월사의 격차만큼 보이지가 않습니다. 44.9% 대 37.9%. 이 원경아 후보가 내심 평창에서는 좀 많이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평창에서 크게 앞서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지지도에서 유상범 후보에게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희련 후보의 그 홍천 어떨까요? 조희련 후보는 유상범 후보한테 지네요. 현재 추세로서는 오히려 유상범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횡성도 역시 유상범 후보 그리고 조희련 후보가 한때 홍천 횡성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횡성에서는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원경아 후보가 유상범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소문을 한다면요, 영월 지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월은 연고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죠. 그동안에 영월 평창이 한 선거구로서 이렇게 치러진 선거 여러 번 있었는데, 영월에서 영월 출신에 대한 표 쏠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월은 말이죠. 영월 인구가 4만여 명 되는데, 영월읍을 중심으로 하나가 있고, 나머지 면단위들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영월읍의 여론들이 전체 여론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여론의 응집력들을 보여줬었는데, 반면에 평창은 좀 다른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군청 소재인 평창읍과, 평창 북부죠. 그러니까 도암이 아니죠. 대관령면이죠. 진부 대관령면이 서로 다른 성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선거에서. 따라서 평창 전체가 응집하는 기는 좀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는 좀잘안 됐던 지역이었다 하는 점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평창의 표가 예전처럼 갈라질지 아니면 모아질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천시민심 1분 선거 읽기. 오늘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지역감정 또 세대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감정이 땅따먹기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을 먼저 먹고 다른 지역을 공략하고 이런 것이 선거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바람직성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역의 몰표로 한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가 꽤 있었죠. 지난번 몇 년, 꽤 오래 흘렀습니다만 시간이 홍천 횡성이 같은 선거였을 경우에 횡성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횡성의 출신이 후보자가 한 명이고 홍천 출신 후보자가 두 명이었을 때 횡성의 몰표가 가면서 횡성 지역 출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치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없어졌지만 이번에 이 4개 군으로 묶여져 있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지역 감정, 지역별 땅따먹기 정서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강한 게 아닌가. 뭐 남아 있어야 되겠지만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영호남의 지역 간 지지 성향이 다르듯이 역대 선거에서도 같은 선거 유지했을 때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영월 평창 등 지역 간 홍천 횡성 등 지역 간 어떤 몰표 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선거 판도를 바꿀 정도로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 발전의 본연의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후보자의 됨됨이라든가 또 어떤 정당의 정책, 이념 이 부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유권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 나라의 정치는 발전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천신민심의 천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